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지금 막 도착한 멋진 음악영화죠. 따끈따끈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반말이 원러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음악영화가 어떤 일종의 붐 같은 것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5, 6년 전에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셨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팝 역사를 통틀어서 굉장히 이 전설에 해당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차례대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음악들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죠. 엘튼 존 영화가 있었고요. 또 엘비스의 삶을 표현했던 엘비스라는 영화들도 역시 무척 우리를 사로잡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샘 멘데스가 비틀스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팝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영화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바로 반말리가 거의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반말리는 레전드라는 표현 그 자체에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로 반말리 사후에 나왔던 레전드라는 제목을 붙였던 앨범 자체가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어떤 영화적인 이유로, 제 직업적인 이유로 영화의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쭉 다니는 세계여행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모두 3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40개국 이상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면서 항상 신기하게 발견하곤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념품 가게 같은 것들도 많이 들려서 냉장고 좌석이라든지 티셔츠 같은 것들을 구매하곤 했었는데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기념품 샵마다 등장하는 고정적인 어떤 아이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바로 체게바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반말리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두 사람은 이상주의자이고요. 두 사람은 또 혁명가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아이콘으로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체게바라가 뭐 파이프를 물고 있는 장면이나 혹은 소위 레게머리라고 하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반말리가 웃고 있는 모습이나 이 모습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어떤 부분들은 철저히 오해받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미지지만 사실은 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팝 음악 역사에서의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는 반말리의 삶을 다뤘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이 영화를 무척이나 기대하면서 보았는데요. 보고 나서 느낀 것은 굉장히 잘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악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반말리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문화사적인 의미에서의 반말리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는 그런 대중예술 음악 혹은 뭐 영화를 포함한 이런 부분에서 대중문화에서의 세계적인 슈퍼스타는 거의 대부분 서구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서구를 제외한 소위 예전의 말을 인용한다면 이제 제3세계라고 말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 나타난 세계 최초의 슈퍼스타가 누굴까 하면 바로 반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사적인 맥락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말리의 등장 그리고 반말리의 음악이 이제 거대한 족적을 남기면서 생기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서구 중심적인 시선에서 그 바깥의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눈을 돌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사적인 의미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이정표 같은 사람이 아티스트가 바로 반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약간 정치적인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반말리가 갖고 있었던 그가 갖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사상이나 그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사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일일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반말리로 대변되는 어떤 저항의 이미지 그리고 어떤 평화, 평등, 자유 이런 것에 대한 호소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으로서 거대한 어떤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반말리의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체제가 다르기도 하고 서로 나라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기도 할 텐데 제가 4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니면서 기념품 샵마다 보았던 그 이미지들이 왜 반말리를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면서 그 이미지를 따와서 다양한 상품 속에서까지 그것이 활용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 이미지에 매혹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레이날드 마커스 그린입니다. 우리에게는 킹 리처드를 만든 감독으로 유명하죠. 사실 킹 리처드와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연히도 이제 실존 인물,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실존 인물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호소력이 짙은 대중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무척이나 훌륭한 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서 또 당대의 맥락 같은 것을 굉장히 잘 살려낸 그런 영화를 만든다라는 공통점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두 영화의 그냥 외양으로 봐서는 두 영화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킹 리처드는 이제 소위 할리우드식 드라마 트루크에 충실한 작품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반말리 원러브라는 작품은 이게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가 맞는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이 얼마나 실존 인물을 생생하게 만들어내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작품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대의 맥락과 공기를 생생하게 살려냈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전기 영화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연출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반말리처럼 많이 알려졌지만 사람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실제 어떤 삶을 살려낸다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반말리는 정치적으로도 무척이나 중요한 인물이라서 당대의 시공간 속에서 맥락을 그대로 살려낸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과제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해를 가져다 주는 작품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당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전기 영화를 만들게 되면 더군다나 그 영화가 성공하게 되면 자주 일어나는 트러블 중에 하나가 유족들이 영화 속에서의 모습이 사실은 실제의 우리 아버지, 내 남편,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잡음들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족들 자체가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 속에 참여해서 만든 작품들, 어떻게 생각하면 반말리의 가족들이 만든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반말리의 굉장히 많은 자식들 중에서 지기 말리 같은 사람이 이 영화의 프로듀서로 참여했고요. 영화의 여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리타 말리 자체가 지금도 생존하고 있어서 이 영화의 역시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연히 브래드 피트라는 대스타가 있기도 하지만 그 내부를 채우고 있는 상당히 많은 스태프들 혹은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실제 자메이카의 뮤지션들이라든지 아니면 곡 중에서 이제 반말리와 함께 했던 그 밴드 이름이 웨일러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웨일러스의 곡 중에 기타리스트로 나오는 사람 혹은 베이시스트로 나오는 사람 자체가 실제로 수십 년 전 반말리와 함께 웨일러스의 멤버였던 사람들의 아들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영화를 보시게 되면 굉장한 현실감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현실감은 바로 이로와 같은 영화의 그 필름 메이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촬영하면서 실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촬영했다는 거죠. 영화의 가장 중요한 무대는 물론 자메이카일 것이고요. 또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중간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런던인데요. 이 영화는 실제로 자메이카와 영국 런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그런데 그 고증에 대한 집착은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두 남녀 주인공이 결혼하기 훨씬 이전에 10대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고 그러다가 이제 우정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첫 키스라는 장면이 있죠. 근데 첫 키스라는 장면 자체가 실제로 두 인물이 첫 키스란 장소를 로케이션으로 삼아서 찍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메이카의 정치적인 현실이라든지 혹은 자메이카의 실제 어떤 자연과 도시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현할 필요가 없이 그 공간에서 그대로 찍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주는 생생한 그런 맥락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생함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주연 배우의 연기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킹슬리 벤 아디르라는 배우인데요. 킹슬리 벤 아디르 하면 최근에 관객들은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비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바비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독특하게 켄 역할로, 켄은 이제 여러 명이 맡고 있으니까요. 영화 속에서 나타난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비를 찾아보셔도 이 배우가 같은 배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판이한 연기와 어떤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바비에도 물론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만 이 영화 속에서의 이 킹스리 베나디르의 연기는 뭐라고 할까요? 전기 영화 속에서 세상이 다하는 더군다나 남아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반말리가 어떤 목소리로 말을 했는지 일반적인 영어 사용자 입장에서 들을 때 우리는 이제 주류의 미국 발음이나 영국 발음에 익숙하니까요. 영어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근데 자메이카는 이제 영연방 국가로서 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영어의 어떤 뉘앙스라든지 발음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반말리를 어떤 이미지와 목소리와 그 사람의 말투로 기억하게 되는데 이런 영상들은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근데 정말 반말리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살아서 직접 재현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놀라운 모사 연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반말리를 살아냈다고 할까요? 반말리를 이렇게 연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말리라는 사람은 무대 밖과 무대 안에서, 무대 위에서가 완전히 일치하는 아티스트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스크린 앞에서든 아니면 무대 위에서든 무엇이든 배우이든 가수이든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충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면서 무대 위에선 표별해서 또 다른 자기를 연기하는 것 같은 매력으로 세상을 사로잡는 슈퍼스타들이 정말 많죠. 근데 반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평상시와 무대 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반말리의 말투를 고스란히 재현하는 것, 그의 어떤 표정을 흉내내는 것, 혹은 그의 마음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것을 이 배우가 그대로 해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영화 속에서 이제 반말리는 이제 기타를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하기도 하는데 반말리는 기타를 연주할 때 일반적인 기타리스트에 비해서 엄지손가락을 굉장히 많이 써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주법까지도 흉내를 내어서, 더구나 이 배우인 킹슬리 베나딜이라는 사람은 이 영화 이전에 기타를 칠 줄 몰랐다는 건데요. 어찌됐건 기타를 직접 습득하면서 심지어는 그런 주법까지 익혀서 그것을 그대로 체현하죠. 배우는 결국 굉장히 이런 어떤 심리적인 표현 같은 것, 그 내면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몸을 쓰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영화 속에서 이 배우의 연기를 보다 보면 정말 몸을 잘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반말리가 실제로 보여주었던 특유의 제스처나 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정말 자메이카에서 자메이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반말리의 유전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후손을 데려다가 찍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뛰어난 장점, 또 다른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악 영화로서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당대의 맥락을 충실히 풀어내었던 그런 뛰어난 공기를 살려낸 사실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이 영화에서 일반적인 관객이 기대하는 음악 영화로서의 재미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음악 영화를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반말리의 대표곡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영화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뮤지션의 삶을 영화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제 기억으로는 이 반말리의 노래는 I Shot the Sheriff입니다. 영화에 시작하자마자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비극적인 어떤 실제로 총격을 받았다가 이제 죽음에서 살아난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는 이제 극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럴 줄 모르고 자신의 집에 자택에서 동료 뮤지션들과 함께 이틀 뒤에 펼쳐질 그런 콘서트를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맞춰보면서 리허설을 하는데 그 노래가 I Shot the Sheriff라는 노래거든요. 반말리는 사실은 빌보드 차트로 이야기한다면 막 1위를 막 장기간 점유하고 이런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의 어떤 아이콘이자 상징이자 거대한 영향을 끼친 가수로 완전히 다른 궤적을 갖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빌보드에서 1위한 히트곡이 한 곡이 있는데 바로 이 노래인데 정작 그 1위를 했을 때 부른 사람 바로 에릭 클랩튼입니다. 이럴 정도로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리메이크를 했던 것인데 어쨌건 그 노래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반말리의 노래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아마 No Woman No Cry가 아닌가 싶은데 노래가 갖고 있는 굉장히 이제 로맨틱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슬픈 정조 같은 것도 담겨 있는데 이 노래 부분들은 영화 속에서 이 두 남녀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굉장히 애틋하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느껴가는 장면들을 몽타주하는 것 같은 장면에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노래의 결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말리 노래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리뎀션 송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이 영화 속에 너무 인상적으로 담겨 있어서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영화의 마지막 콘서트 장면 직전에 이제 노래를 혼자 집 마당에서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의자를 하나씩 꺼내오고 거기 앉게 되고 이제 아내인 리타까지 그 노래를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혼자 Redemption Song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정말 호소력이 짙은 노래를 이제 영원히 담긴 노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말 그대로 그런 노래의 대표적인 노래가 아닐까라고 평상시에도 무척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내가 그 노래를 듣고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이 노래 언제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를 말하죠. 앞말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생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리뎀션 송에 담겨 있는 것은 뭐 평화나 평등에 대한 기원 같은 것도 담겨 있고 뭐 폭력 종식에 대한 어떤 갈망 같은 것도 담겨 있고 그야말로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이 그 노랫말이나 멜로디에도 담겨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노래는 이제 영화의 맥락상으로는 그때 만든 노래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다시 말하면 평생 만든 노래라는 거죠. 이런 말 자체가 이 반말리의 음악이 어떤 의미를 지닌지를 사실은 고스란히 보여준 그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부제에 들어있는 뭐 반말리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One Love라는 노래가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펼쳐지기도 하죠. 이 영화는 음악 영화로서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하나의 콘서트가 열리게 되고요. 영화가 끝날 때 또 다른 콘서트가 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개의 콘서트와 두 개의 콘서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이제 집중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반말리의 전기 영화를 만든다면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이제 36살의 나이로 굉장히 비극적으로 병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세월이 흘러가는 감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집중해서 2년간을 영화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1976년도부터 1978년도인데 76년도에 있었던 콘서트를 앞부분에 두고 78년도에 있었던 콘서트를 뒷부분에 두죠. 왜냐하면 이 두 콘서트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콘서트였기 때문이고 그 사이의 2년간이 반말리의 예술적으로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76년도 콘서트는 스마일 자메이카라는 콘서트인데 영화의 초반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묘사가 되긴 하지만 서술이 되긴 하지만 당시에 자메이카는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자메이카 독립이 1962년도인데 1976년도로 가면 신생 국가죠.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국가이고 또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했던 수많은 20세기 중반의 국가가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좌우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대 정당 사이에서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그야말로 내전 직전까지 가게 되고 서로 총격살인에 의해서 정적들을 암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극도의 혼돈적인 상황 속에 있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반말리는 이 자메이카의 가장 유명한 스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미 해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진영에서 서로 압박을 주게 되죠. 반말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스마일 자메이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웃음을 통해서 그런 미소를 통해서 자메이카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모든 것을 찾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콘서트가 기획되게 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말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여하기 바로 이틀 전에 괴한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피격을 당하게 되는데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나서 불과 이틀 만에 그런 겁이 나는 상황 그리고 또 정상이 아닌 몸에도 불구하고 8만 명의 관중 앞에서 콘서트를 그대로 감행하는 용기와 혹은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영화의 전반부에 있는 것이고요. 영화의 종반부에는 마치 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마지막이 라이브 에이드의 무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이 반말리를 상징하는 콘서트죠. 어떻게 생각하면 스마일 자메이커보다 더 유명한 콘서트인데요. 바로 원 러브 피스 콘서트라는 것을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음악 영화의 클라이맥스로서 아주 잘 맞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마지막 콘서트에서는 지금도 반말리를 떠올려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아주 잘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공연에 굉장히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 서로 쳐다도 보지 않고 심지어는 서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제거도 하는 그런 가운데 여당의 정당의 총재이자 총리인 사람과 그 다음에 야당을 이끄는 수반과 두 사람을 무대에서 즉석으로 불러 올리죠. 그리고 두 사람을 손을 잡게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연출하게 되는데 가만 그 사진들을 보시거나 영화적인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해서 굉장히 탐탁치가 않습니다. 서로가 정적이고 한 번도 상대를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음악과 예술의 힘으로 반말리가 두 사람을 연결할 때 두 사람은 마지못해 손을 잡게 되는데요. 이것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보면 실제 사진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재현이 되어 있죠. 어쨌건 이렇게 두 사람을 손을 잡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술의 힘일 것이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반말리의 힘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영화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초반과 종반의 두 개의 콘서트 사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음악 영화로서 앨범을 만드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심지어 피격까지 당하게 되고 가족들이 위험하게 되고 하니까 가족들을 미국으로 피신시키죠. 그리고 본인은 원래 활동 무대 중에 하나였던 영국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자메이카 자체가 영연방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도 자메이카의 국왕은 영국 왕이죠. 그런 상황에서 런던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일생일대 음반을 녹음하고 발표해서 그야말로 슈퍼스타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앨범이 바로 엑소더스라는 앨범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자막으로 짧게 설명이 되는데 이 엑소더스 앨범이 팝 음악사에 끼친 영향은 거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20세기가 끝날 때쯤 이제 각가지 매체에서 20세기를 정리하는 특집을 하죠. 타임지에서도 그런 특집을 했습니다. 1999년도에 20세기의 가장 분야별로 최고의 순간들을 만들었던 작품들 이런 것들을 쫙 모아서 특집 기사를 타임이 발표했는데 예를 들어서 20세기 최고의 소설이 무엇일까? 그것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이런 거고요. 20세기의 최고의 시 T.S. 엘리엇의 황무지인 거죠. 20세기 최고의 영화 시민 케인. 그러면 20세기 최고의 음악은 무엇일까? 바로 엑소더스 앨범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장을 꼽았는데 그것이 밥 말리 앤 더 웨일러스의 엑소더스라는 앨범일 정도로 이 음반이 20세기 최고의 성과를 가진 앨범이라는 건데요. 그 앨범을 만들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영화의 중반부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묘사하죠. 음악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장면들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에 다 들어있기도 한데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스튜디오에서 뭐 음반 재킷을 어떻게 만들지 아니면 어떤 곡들을 할 때 어떻게 편곡을 해서 어떤 음악, 어떤 악기들이 끼어들지 이런 것들을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같은 것이 굉장히 재미있죠. 이처럼 영화는 두 개의 콘서트와 한 개의 앨범을 중심을 두고 밥말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지만 음악가로서의 그의 음악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메이카를 가본 적이 없을 것이고 저 역시도 자메이카에 가보고 싶었지만 40개국 넘게 여행했지만 자메이카는 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메이카 역사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밥 말리의 어떤 굉장히 특이한 그런 지역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밥 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세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가 어떤 과거를 거쳐서 현대에서 어떻게 지금 이 지점에 이르게 됐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런던에 이제 가게 되고요. 본국이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내전 직전의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피해서 이제 또 자기 예술 세계를 더 펼치기 위해서 런던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중반부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런던에 가게 됐을 때 런던도 이 자메이카랑 다르지 않다는 걸 영화가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감독의 터치일 텐데요.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런던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고요.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폭력적인 진압을 합니다. 더 재밌는 건 런던에서도 사람들이 축구를 즐긴다는 것인데 이 영화의 초반부를 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자메이카에서도 일어나고 그 중심에서도 바로 더군다나 축구 매니아이기도 했었던 이 밥 말리의 모습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런던을 보면서 이 밥 말리가 뭐라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뭐 트렌치타운하고 똑같잖아 라는 말이 영화 속에 대사로 등장하게 되는데 트렌치타운 할 때 트렌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수구라는 뜻이죠. 밥 말리가 살았던 빈민가가 워낙 그 굉장히 이 살기 안 좋았던 그런 굉장히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자조적인 의미로 트렌치타운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곳인데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후진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고 사회적인 혼란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자메이카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특수한 사건이 사실은 최고의 선진국인 영국 런던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제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밥 말리의 음악과 예술이 지금까지도 호소력을 갖는 이유를 바로 이런 장면을 통해서 감독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 영화이고 시대적인 맥락이 중요하겠지만 이 영화는 굉장히 인상적인 러브 스토리로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타라는 바로 아내와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영화에 사실은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 같은 걸 포함하고 있죠. 애초에 이 사랑은 그냥 친구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이었고요. 그러다가 한마을에서 서로 점점점 사랑을 느껴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낳게 되죠. 근데 이 반말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특수성 혹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기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반말리는 사실은 리타에게만 충실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리타 역시도 자기의 남편이 떠나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끝까지 동지로 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장 사랑했던 일생일대의 사랑으로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사랑의 모순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사랑이 갖고 있는 구원적인 어떤 속성도 있을 텐데,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에서 밤거리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이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는데, 두 배우의 연기가 워낙 훌륭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실망하고, 둘 사이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어떤 동지적인 결합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아티스트적인 협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영화에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에 담겨 있는 수많은 속성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우정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부분에서 두 명의 남편과 아내이기도 하면서 두 명의 아티스트이기도 한두 사람이 어떻게 일생일대의 동지로서 남아있게 됐는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스토리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이 영화의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으로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반말리의 아버지가 이제 백인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헌혈이었던 건데 반말리의 아버지는 영국군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남자였는데 반말리를 낳았을 때 엄마는 19살이었고 또 자메이카의 흑인이었죠. 아이를 낳은 직후에 이 아버지는 무책임하게 가족을 떠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혼자서 반말리를 키웠기 때문에 반말리는 일평생 아버지를 제대로 본 적조차 없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영화 속에서 굉장히 큰 결핍으로 자리 잡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반말리는 시시때때로 때로는 공연을 할 때조차 이 영화의 최초의 그런 아버지와 관련된 환상적인 플래시백은 바로 공연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속에서 벌판이 불에 타 있는데 말탄 어떤 남자가 쫓아오고 있고 어린 자기는 도주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반복적으로 꾸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가 믿었던 종교나 신념하고도 결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영화가 굉장히 흥미롭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은 하일레 셀라시에라는 바로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일 텐데요. 영화 속에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잘 파악이 잘안 되시는 걸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측면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혁명가이고 자기 스스로에서 음악에서 내 음악은 메시지와 분리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악이 나의 메시지를 위한 도구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 반말리인 건데요. 근데 반말리는 동시에 굉장히 열혈 어떤 종교의 신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 종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자메이카와 반말리 현실을 이해한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약간 생경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 종교의 이름은 라스타파리라는 것입니다. 라스라는 말은 이제 왕이라는 뜻이고요. 타파리라는 말은 바로 하일레 셀라시에의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종교의 이름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의 황제 이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가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건 이 에티오피아의 황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재자로 비난받기도 하고, 혹은 에티오피아의 어떤 현대사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를 만든 어떤 국부 같은 인물로 추앙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 중남미의 국가들을 보면, 특히 이제 카리브해의 국가들을 보면 신흥 종교가 다양한 부분들을 합쳐서 그들이 억압받는 현실들을 대변하는 민족 종교 혹은 신흥 종교로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부두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두교의 어떤 좀비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되고, 혹은 부두술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쓰기도 하는데, 부두교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인 맥락과 아프리카의 민속 종교적인 측면을 결합해서 만든 카리브의 특유였던 종교인 거죠. 이 부두교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아이티에서 억압받았던 그 노예들이었던 상황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메이카에서 만들어진 종교인 지금 이 영화에 계속 나오게 되는 라스타파리라는 종교가 태동하게 된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노예들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메리카의 신화는 민중들하고 관련이 있죠. 심지어는 이 반말리의 밴드 이름이 웨일러스인데 웨일러스는 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당대의 맥락에서의 민중들의 고통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종교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일 거고요. 그러면서 이 종교는 무슨 에티오피아의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긴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종교 안에서는 이 황제를 2000년 전에 예수가 다시 태어난 인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힌두교적인 맥락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메이카에서는 인도인 이주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힌두교 신앙하고도 어떤 결합이 된 부분으로 사실은 종교사가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힌두교에서 보면 최고 신으로 섬기는 그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비슈누 신입니다. 근데 이 비슈누 신 자체가 누대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계속 또 다른 인간으로 탄생해서 인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힌두교에서 믿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2의 예수로서 2000년 전의 예수가 다시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다라고 믿는 것이 황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신앙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힌두교적인 맥락 혹은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로서의 맥락 혹은 기독교적인 맥락이 다 있을 텐데 이런 것이 합쳐서 신흥 종교가 되었고 그 신흥 종교는 이 자메이카에 신음하는 어떤 민중들의 굉장히 강력한 힘을 주죠. 그래서 영화적으로 보면 초반부에 이 신흥 종교 신도들이 이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장면들도 영화 초반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라스타파리를 세계에 알리기도 하고 이 종교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사회적인 변혁 같은 것을 기도하기도 한 인물이 바로 반말리고요. 라스타파리의 가장 유명한 신자는 반말리죠. 그 다음 유명한 사람은 아마 스눕독이 아닌가 싶은데 스눕독이란 래퍼도 이 라스타파리의 신도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극중에 등장하는 이 종교 상황이 굉장히 생경하게 보이겠지만 라스타파리 종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라스타파리 무브먼트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회운동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혁명가로서 갖고 있는 저항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런 반말리의 신념에서는 사실은 이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정도로 파악하시면 영화를 보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그 음악이 정말 그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절정에 달하는 어떤 위력들을 보여주게 되고 실제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을 해서 1억 달러를 넘기면서 영화 산업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이후에 음악 영화를 만들려는 어떤 붐, 전기 영화를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콘서트 영화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힘 그것이 이제 영화적으로까지 전용이 된 건데요. 이런 그 사례의 끝에서 점점점 그 음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영화들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부분들을 남기는 그런 영화가 바로 반말리 원러브가 아니겠는가 싶어집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ob, I think this could be very special. Ooh, yeah. We're jamming. We're jamming. And feel good. Yeah.